향수 왕자 문제를 보셨는데요. 야, 이 녀석아! 와, 저 물개 같아, 물개. 와, 멋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친환경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입니다. 와, 우와! 안 돼! 야, 1박 2일 최고다. 저녁 또 복불복으로 뭐 해요? 복불복 체험은 하고 가셔야겠죠. 승자를 예측해서 이기면은 1점. 기세! 좀 느리고 할래? 아! 그렇지. 됐다. 완전 빨라. 와! 박태환 씨가 차준환 씨가 뽑은 특별한 보양식을 저녁 식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좋은 방송이야. 아주. 하위 점수를 받으신 패자 팀도 고생하셨으니 든든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뭐 이 정도 데워오면 우리도 그때. 아, 빙수다. 빙수다. 아, 뭐 빙수만 줘. 갑자기. 어, 인절미 빙수 좋아. 인절미 빙수 좋아. 인절미. 저녁 식사인 만큼 배부르게 드시라고 특별히 떡을 넉넉하게 올린 인절미 빙수 준비했습니다. 맛있겠어요? 이누 아까 나랑 이거 먹지 않았어? 맞아, 베리 빙수. 장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우유 맞아요? 저 우유 아니면 안 먹는데? 우유 맞아요, 형. 그래? 왜 우유 아니면 안 먹어요? 백맛 무거워, 입이고. 아, 이지. 아, 딱 맛있네. 빙수 앞에 있는데 와. 냄새가 와. 와, 진짜 이것도 센데 저 이렇게 섞으니까 좀 괜찮네. 네? 미숫가루 같아. 아, 미숫가루 같네. 좋아. 나 입에 좀 마장 하나 봐. 이 안 시려요? 이 시려. 역시 또 이런 팥빙수도 자주 먹으면 또 입에 딱 맞잖아요. 맞아. 얼마나 몇 개 정도 드셔보셨어요, 여태까지? 20만 개 정도. 그럼 태환이 나 궁금한 게 지금 그 수영을 지금 아예 그냥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말하는 거고 수영에 관련된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코치나 막 이런 코치는 생각이 없고 아직은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좀 수영장과 최대한 멀리. 너무 저는 네. 오래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물을 진짜로 이렇게 피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올림픽 끝나면 진짜 샤워도 안 해요. 올림픽 끝나고 샤워도 안 했어요. 물이 그렇게 싫어서? 네. 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걸. 씻긴 씻지만 뭔지 알아요. 농담처럼 얘기하지 샤워도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독하게 훈련하고 거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끝난 후에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을 네, 정도로 이래야 국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샤워 안 한다고 진짜요? 네. 물이 너무 싫어. 난 딘딘 이렇게 닭다리 주려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와, 아, 형 복을 형이 형님 진짜 맛있게 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딘딘입니다, 형님. 아, 그럼 닭다리 하나 걸고 뭐 셋이 이렇게 뭐 하실래요? 근데 그건 아쉽네. 아, 뭐라고요? 그게 낫지. 배부르다며! 그치. 이거 하나 안 먹었어요. 오빠, 그게 낫지. 아, 진짜로 이거. 시현이 형 이거. 숨 길게 빼기에서, 아, 이거 안 끊기고, 누가 좀 길게 하나 물어보면 되는 거? 물. 네. 소리만 나오면 돼? 야, 누가 이길까? 닭, 리가 들어가야 돼. 오케이. 약속이 안 돼. 오디오 감독님 또. 소리만 그럼 들어줘. 자, 저를 보세요.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닭다리. 죽는 거 알아? 왜 내가 아파? 아, 나 몸이 어디 아파. 알른 창법. 인중 탈락! 오, 탈락! 대박이다! 누가? 제가 볼 때는 정말 0.00001초 차이로 나의 우승리! 와, 나도 이렇게 들어, 진짜! 근데 나도 이렇게 나왔어.
있다고. 어. 나도 잘하는 게 있다고. 자, 준하님 거 이제 하나 남은 걸로 이제 둘이 해야지. 뭐 하실 거예요? 닭다리 하나 줄 거 있어요? 아, 네네. 두 개나 남았어요. 아, 그래요? 딴 걸로요, 딴 걸로. 같이 괜찮아요. 같이 괜찮아요. 같이 괜찮잖아. 이거 한 발 두고 왔다 앉았다라도 돼요? 오케이, 다시 하나 더. 저 여기 경기장 나가서. 아, 이거 안 돼. 자, 나와, 나와. 뭘, 안 돼. 한 발이 이거 안 돼. 아, 이게 앉는 건 힘드니까. 그래, 그래, 어. 그래. 한 발로 서 있게 하자, 이렇게 계속. 이거 해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걷자.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너 출전 안 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얘, 얘, 이제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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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왜, 나 꺼져. 너 출전 하려면 해. 진짜? 그럼, 우리 누리 그랬어, 원래. 정신 죄송한데 밥 한 공기만 도와주네? 야. 서로 쟤는 엄청 먹는다 진짜. 준비. 오, 제발 좀 먹자 좀. 시작. 더 올려, 딘디 더 올려, 딘디 더 올려. 아, 쟤 다리가 짧아요. 아, 짧아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현질 짧아가지고. 너무 짧다, 너무 짧잖아요. 자, 움직여 중심 잘 잡아야 돼요. 어, 지금 벌써 흔들리는데요, 종민이 형. 원래 그 오래 가는 거는 흔들립니다. 갈대가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아. 뽑히는 건 맞어요, 뽑히는 거. 뽑히는 건 맞어요, 뽑히는 거.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안 건드렸어! 와, 다시 살았어. 야, 뭐야. 나이는 뭐야? 나이는 그냥. 행위 예술 거야? 어, 잠깐만. 쟤는 행위 예술 하는 사람. 나이는 뉴욕에서 저거 하는 사람 같지 않아? 응. 어, 맞아. 그 금색으로? 응. 웃기지 마. 어, 이거 이제 고통이 좀 올 텐데, 이제. 갈비찜 하나 얹어. 닭다리에 갈비찜 하나. 5초부터 갈비찜 하나 갑니다. 5, 4, 갈비찜 있어, 3, 갈비찜. 2, 1. 갈비찜 올라왔어요. 갈비찜, 갈비찜 꼭 먹어야 돼. 와, 너무 힘들어. 자, 진짜. 자, 진짜. 자 이제 5초. 너 닭다리 있잖아. 갈비찜. 이루야, 너 닭다리 있잖아. 여기서 지금 이러니까 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까요? 바로. 어, 어, 딘딘, 어, 딘딘. 딘딘 스틸! 스틸 시도! 아, 저쪽 제 잠깐 잡았어! 스틸! 스틸 시도! 아, 저쪽 제 잠깐 잡았어! 저쪽 잡았어! 자, 앞에서 놀린데, 야, 심리적으로! 심리전! 아, 나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린 사이로! 원래 나이도 닭다리인데 저거! 나이도 닭다리! 자, 놀린다, 놀려! 안 돼! 안 돼! 오케이, 나는 사실 괜찮아! 아, 냄새 맡겨! 괜찮아! 아, 냄새 맡겨! 아유, 진짜! 미안다! 아, 정리! 아, 아 독한 놈, 진짜! 야, 이누야, 너 양발, 양발 획득, 양발. 양발 획득. 근데 이누가 이거 한 명 주고 싶으면 또 대결 붙여줘. 그래야죠. 왼발 하자, 너, 씨. 왼발 하자. 아, 아니야. 못 걸어. 아, 못 걸어. 자. 오케이. 너 왜 반대발이야? 어. 협동을, 자, 여러분 협동을 볼까요? 어깨동무를 하고. 3분을 지키면, 서로 지켜주면 어, 어. 네, 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의 우정이냐 한 명을 이렇게 내팽개치냐 이건 한 명 팽개치면 한 명 먹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협동심을 받는데 말이죠. 둘의 우정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갔어요. 이누가 이거 준다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래? 응? 숟가락. 뭐야? 맛은 보기. 진짜 맛있어. 제가 좋아하잖아. 꾸준히. 아유, 태환이 착해도 그냥 먹어봐요. 와! 진짜 둘이 맛있어. 처음에는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좋은 인상이 아니었는데, 그지? 아, 또 힘든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 찐찐된데, 찐친. 아, 또 힘든 시간 같이 보냈으니까. 찐찐된데, 찐친. 찐친 됐어. 진짜 맛있어. 오, 이거. 어, 진짜 맛있어, 갈비. 삼겹살도 맛있고.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또 아름답네. 아, 아까 잠깐 우리끼리 자유여행 때 태환이 형 루틴 얘기 들었거든? 와, 끔찍하더라, 끔찍해. 왜?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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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운동이야? 밥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막 놀고 싶지 그럴 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고도 놀 수 있으니까 아, 요 데일리 루틴이 어떻게 돼? 우리 지금 네. 태환이 형 데일리 루틴을 들었거든? 저는 6, 7시 일어나서 8시, 7시 반에 링크장 가서 운동하고 8시부터 11시까지 타고 점심시간 갖고 12시부터 2시까지 타고 2시부터 3시까지 타고 와
3시 반에 넘어가서 지상하고 마사지 받고 자고. 몇 시에 자 그러면? 저 한 10시, 11시. 야, 그럼 나도 요즘에 좀 비슷해, 패턴이. 뭐 어떤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보고 애기 학교 데려다 준 다음에 와서 골프 연습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애 데리러 가서 학원 데려다 주고 학원 앞에 있는 스크린 사장님 만나서 골프 치고 애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같이 치고 형수한테 자갈 혼나고 자갈 혼나고 그리고 저기 뭐 치카치카 시키고 숙제 시키고 자고 어! 나랑 똑같이 사는구나 똑같아 위대하다 위대 대한민국 아빠 위대하다 동민이 형도 똑같잖아 9시 때 가면 주식 보고 주식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었네 아 진짜 대단하다 선수들은 진짜 와 형은 수영 몇 살 때 시작했어요? 유치원 할 때 그냥 거기 수영부가 있어서 이제 하게 됐다가 유치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대회 짜그맣게 그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1등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뭐 압도적 기분이 잘 안 나지만 네. 수영이 건강에 좋고 이제 거기서 나름 1등 하니까 어머니가 시켜보자 그냥 재질인다? 네.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몇 살 때부터 했어? 나는 9살 근데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원래 한 5살 때 시작 네? 근데 어떻게 시작을 처음에 한 거야? 그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을까 그때 그 나이 때면 그치? 그 아역 배우로 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막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 배우다가 그러니까 스케이트도 이제 여름 그 겨울방학 캠프로 그냥 배우게 됐다가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갑자기 거기서 뭐 뭔가 두각을 나타낸 거야 아니면 너가 좋아한 거야 그냥? 그치 아 그치 9살에 두 바퀴를 막 돌았다든지 뭐 좋아 그러니까 약간 자유롭다고 느끼기도 했고 탈 때 본인이 재밌다고 느낀 거야 그냥? 그리고 뭐 제의도 받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고 또 본인도 맞았고 와 이런. 진짜 9살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진짜 얼마나 많이 그러네 넘어지기 몇 번 정도 넘어졌을까 그냥 대충 그냥? 저도 한 20만, 30만 원. 거의 한 2, 30만 잔 먹었습니다. 2, 30만, 와. 심하게 넘어지거나 좀 심하게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면 뭔가 트라우마 생겨서 무섭지 않아, 뛸 때? 근데 그렇긴 한데, 그 약간 그게 숙명인 것 같아요. 약간 실수를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와. 이게 성공했을 때 또 쾌감도 있으니까. 그렇지, 쾌감 있지. 그리고 또 시합 때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약간 종목 자체가 이게 워낙 변수가 좀 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실수가 갑자기 막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서 뭐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았어? 뭐가 딱 됐을 때? 내가 준비한 걸 다 했을 때 아 준비한 걸 다 실수 없이? 네, 실수 없이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있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법? 그러니까 시합 나가기 전에 딱 본인들만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많은 국민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준환이는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 오히려 약간 저 그래서 박수 치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푸는 편이고 아 진짜 얼마나 긴장될까? 둘도 둘인데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 못 이겨내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야 뭘 그냥 그래서 아니야 힘든 상태로 쭉 가는 거야 내가 봤어 못 이기는 거 나 아직도 지고 있어 매일매일 지고 있어 난 내 자신한테 이겨낼 수 있어 박수 쳐 박수 너 그렇게 박수 얼스나 어? 얼스나 어? 이겨낼 수 있어 멀리 보지 말고 딘딘의 11년을 위해서 자 딘딘아 축하한다 10주년 10주년 축하해요 딘딘 화이팅 가자 준환이 없어 문 닫아주시고요 준환이 어? 어? 준환이 안 왔는데 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나고 아니면 정말 간 거 아니야? 진짜 울면서 갔을 수 있어 준환이 링크를 소금으로 녹이고 있으면 웃기 얼음 녹이기? 얼음 녹이기 그래서 어느 세월에 녹여? 엄청난 준비가 됐을 거야 우리 인형 던진 준비해야 돼 준환이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역대 컨디션 최악일 듯 내가 볼 때 이거 준환이가 이거 이겨내면 더 강한 사람이 그럼 진짜 이거 이겨내면
다음 시즌 때 금메달이겠네. 아~ 와, 빙산장이야? 와, 쌀쌀하다. 쌀쌀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빙산장을 올 줄은. 근데 또 물을 얼린 거네요. 대단하시고. 빙수 특집이니까요. 아, 네. 아, 잠자리 복불복인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요? 에이, 설마. 네, 이곳은 춘천 송암 빙상 경기장이란 곳이고요. 예상하셨다시피 차준환 선수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봐도 되나? 야, 이거는 진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그치. 그리고 현역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씨와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도 빙상장에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리 좀 보고 싶은데 들어야 됩니까? 네. 들어가자. 이거 아이스지? 우와, 멋있어. 야. 근데 멋있다. 근데 춥겠는데, 준환이? 야, 언제 또 저렇게, 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우리가 봐도 되나? 멋있게. 우와, 대박. 우와! 멋있어. 오. 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대박이다. 야. 뭐야? 시작한 거. 뭐야? 야, 한 명만 찍어라. 와, 진짜 멋있다. Like where you went tonight, got no alibi, I was on the moon. With the love of my life, she's got glitter skin, my radiant beam in the night. I don't need no light. 진짜 떨려. 오, 야, 진짜 등판이. 오! 야, 등이 파여있어. 와! 박수 되는 거 아니야? 와! 미쳤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우와! 인형 없어, 인형? 던질 게 없나? 계신 인형!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안 추워? 추워. 와, 눈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약간 뭐가 울컥하다, 그치? 오, 멋있다. 와, 예술이다, 그냥. 와. 형, 저런 선수하고 코끼리 같이 한 거예요. 와, 너무 영광이다. 아. 오, 전화비로 오니까 장난 아닌데? 오, 아까 코끼리 코하고 다르다. 아까 우리랑 같이 게임했던 그 선수를 만나실 정도로 너무 위대해 보여. 엄청 커 보인다, 진짜. 와. 형, 진짜 소름이 계속 돋았어. 아, 진짜 우리 모두 약간 전율, 약간 울컥하고 애들이 울라 그랬어, 막 진짜. 아, 묘한이, 그지? 감동인. 뭐가 울렁인데. 뭔가 이게 칭칭해가지고. 뭔가 진짜 위대한 느낌 받았어. 아니, 어땠어? 이게 뭐, 잠재력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둘은 안 해서 자라. 야, 둘은 제발 진짜. 인정, 인정. 뭐,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그냥 밖에서 작게. 그래. 야, 우리 아니야. 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 형. 형도 국대야. 형도 국대야. 형도 안 해도 돼. 네, 지금부터 얼음왕자 차준환 씨와 특별한 선물을 걸고 간단하게 빙상장에서 몸을 좀 먼저 풀어볼 건데요. 게임 종목은 일명 차준환을 이겨라 얼음땡 대결입니다. 얼음땡? 다들 어린 시절에 얼음땡 많이 해보셨죠? 네. 룰은 간단합니다. 술래 차준환 씨와 얼음땡 대결을 하시면 되고요. 제한 시간 5분 동안 7명을 모두 얼음으로 만들면 차준환 씨가 이기는 거고,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멤버들이 이기는 거예요. 제한 시간 얼마요? 5분이요. 5분? 대리님, 20초면 다 잡혀요, 저희. 아유. 브레이크 어딨어? 야, 처음 타는 거야? 브레이크 어떻게? 타야지 브레이크를 밟죠. 왔어. 가보자. 어디 가요? 일단 타야지 멈출 수 있어요. 우와, 너무 빠른데?
잘 타는데? 준환이 형 그렇게 살짝 이거 멈추는 건 어떻게 멈춰? 한 발 이렇게 해서 하나 뒤로 이렇게 돼. 우와 진짜 멋있다. 이게 다리를 한 번에 이렇게 딱 대야 되는데 천천히 천천히 해봐. 오 박태현! 형, 나 스케이트 할 줄 몰라. 나 스케이트 할 줄 몰라. 물 얼리니까 거의 뭐. 꼬맹이네. 아, 오케이.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야, 멀리 퍼져 있어요.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0. 잠깐만요, 잠깐만. 5, 멀리 퍼져. 멀리 퍼져. 멀리 퍼져. 멀리 퍼져. 6. 5. 시작이야, 시작. 4. 3. 저놈아, 2. 야, 진짜 멀리 퍼져. 어, 형. 야, 이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놈아, 2. 1. 야, 진짜 멀리 퍼져. 어, 형. 나 땡겨줘. 나 땡겨줘. 어, 형. 야, 이거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땡겨줘! 얼음! 진짜 얼음이야! 야, 너 누구야? 나 땡겨줘! 빨리 와! 얼음! 얼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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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얼음이야? 얼음! 야, 너 진짜 얼음이야! 야, 너 누구야? 나 땡겨줘! 빨리 와! 얼음! 얼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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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정하지 못했나요? 타임! 야, 이게 뛰어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 반대로 뒤집어. 우리가 잡을게, 우리가. 오케이, 콜! 우리가 잡을게. 어떻게 잡어? 야, 몰아보면 되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와, 대단하다.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아, 진짜 빨라. 형도 물에서 진짜 빨라요. 아니, 내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초라해 보여. 아니야. 진짜? 형도 이 정도였어. 진짜? 진짜로. 아니면 얼음땡 1분 버티기? 일본 명이? 1분? 어, 1분 잘하면 할 수 있어. 야, 1분 해야 되잖아. 40초 버티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은 못 버틸 것 같아. 1분 아니면 우리 35초였잖아. 근데 처음 시작... 소원권이나 뭐 이런... 소원권 괜찮아요. 아, 진짜? 어, 그런 거 좋겠다. 뭐 소원권 이런 거.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만 쓰면 되잖아. 네. 그럼. 어, 좋네. 그러면은... 나는 대신에 제가 이기면 소원권 주세요. 오! 어, 그건 피디님이 소원권 하나 줬잖아. 가능합니까? 형 거를 줘야 되는 거지. 내 걸 달라고? 가능합니까? 왜냐면 형 수영은 형 수영은 지난주였거든. 지난주였어. 나 아까 공연 감동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후배, 후배 또 동생. 그때 후배 또. 아니, 감동 받았지. 어. 딱 그때였지. 그때까지였지.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나랑은 별개잖아. 아, 이쪽에 내가 줘야 된다, 이쪽에. 여기서. 어. 너 왜 자꾸 날 봐? 야, 저쪽으로 봐. 왜 날 봐? 저쪽으로 봐. 미안해, 봐. 그러면 우리끼리 작전을 짜자. 어, 야, 오늘 그럼 가까이 있을까? 그러면 얘가 와서. 아니.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게 이거니까. 2인 1조로 가야 돼. 터치를 하러 올 때. 작전 짜는 대신 5분 주세요. 막으면서 허리를 해야 돼. 1분 한번 제일 먼저. 1분 1분. 작당 모의를 했으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하시는데요. 예? 아, 예. 전력을 짰으니까 나한테도 뭐가 있어요. 형도 그러면 전력을 짜세요. 아, 근데 준환아, 근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너 정색한다, 준환. 너도 작전 타임 줄게, 조용히. 작전 짜고 와.
넌 작전을 짤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한 명, 아, 태환이 형 저 한 명 저한테 주시던가. 아, 근데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오지 마세요. 필요 없을 것 같다. 오지 마세요. 야, 잠깐만. 야, 오늘 자기 경기장 오늘 해가지고 그냥 받을게요.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하네. 네. 아니, 아니, 오케이. 그러면 1분 30초. 진짜 딱. 왜냐면 3분 그럼 2분? 1분 45초. 자, 1분 30초 한테 손 들어봐. 됐어, 퍼질게요! 예, 고마워! 고마워, 화이팅! 민주주의 방식이야, 이게 민주주의 방식. 야, 2인 1조, 2인 1조. 2인 1조, 2인 1조. 2인 1조에서 어떻게 나가죠? 자, 10.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죽고. 아니, 그거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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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얘 2인 1조, 2인 1조. 1조로 서, 1조로 서서, 돌고, 돌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2. 어. 같이 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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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손아, 여기, 여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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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뭐야? 에이. 뭐야? 어, 같이 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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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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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손아, 여기, 여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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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뭐야? 에이. 뭐야? 너 뭐야? 뭐야? 17초! 너는 뭔데? 그래? 야, 너 뭐야? 야, 너 왜 움직이고 다녀, 얼음이? 소원권 줘, 소원권 줘. 소원권 줘요, 소원권. 주단아, 이거 베스트랑 빨리 한 거 아니지? 어?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그럼. 스피디. 자, 그럼 10초 안에 해보자. 10초 안에 잡는 거.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빨라. 야, 이거는 방법이 없다. 여기, 여기 넘어가지 말라. 네, 차준환 선수, 일로 오세요. 오, 소원권 들어왔어. 근데 소원지 얼마 안 나왔어. 브록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야? 어? 디피스 수첩이야? 아, 왜 맨날 네모 받고 장난쳐? 안 돼. 버리지 마. 네? 잘 소장해줘. 네, 아, 디피스 네, 사이 CD. 라면 할 때 내가 먼저 본 거야? 라면 까는 거라는데? 아니죠. 얼음 끼면은 통통 이걸 털면 돼. 잘 털려. 얼음 털려. 얼음 CD를 긁으면 잘 털려. 그치, 그치. 어, 바로 긁은 거야. 자, 이제 빙판과 좀 친해지신 기분이 드시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잠자리 복불복 시작할 텐데요. 공정성을 위해 모두 스케이트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여기. 다 이거 신고. 자, 일단 세팅할게요. 오. 너무 미끄러운데요? 그지? 아,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아니, 이러고. 스케이트 선수가 지금. 아, 인간미가 넘치네. 그래. 신발 하나 깎였다고. 아니. 오, 아니, 이게 스케이트 선수가 이러고 들어오면 많이 되냐고. 이러고 들어오면 많이 되냐고. 뭐하냐. 안 넘어지지 마. 자연스러웠어. 안 넘어지지 마. 아이씨. 아, 뭔 경기예요? 박태환 팀, 차준환 팀 그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뭐, 팀을 좀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새로 할까요? 새로? 둘이 한 명씩 뽑아가요, 그러면. 네. 맞아.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씩 뽑아가는 걸로 하면 되겠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자, 한 명씩 뽑아갈게요. 저 뽑아요. 저 뽑아요. 아니, 그것도 돼? 그것도 돼? 절 뽑아주세요. 아, 그거 뽑았지. 빙상장 오니까 재치가 넘치네. 이야, 날라가지네. 아, 종민이 형. 와! 오케이, 먼저 이렇게 옆으로 네. 가시고. 누구 뽑아야 되지? 상대적으로 저 일단 고백을 할게요. 저랑 나인호 씨는 코골이 상급자입니다. 그러면 선호로 가겠습니다. 오, 선호. 둘이 많이 친해졌네. 또래. 좋아. 같은 또래. 가위바위보. 아, 딘딘이 형 아니면 정훈이 형인데. 야, 준환아, 안 잡게. 안 잡게. 코 안 보고 좀. 나 이겨줄게. 안 잡 수 있어. 이겨줄게. 바로 안 잡으면 되지 뭐. 안 잡으면 되지 뭐. 이기고 안 잡으면 되잖아. 저는 딘딘 형. 오케이! 딘딘 형. 오케이! 와, 노루킥이네, 노루킥. 마링크 오더니 막 살아난다.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정훈이 형. 와우! 우후! 이러면 문세윤. 이러면 문세윤. 오히려 베이스가. 이러면 문세윤. 나인호는 정말 죽어. 너랑 차원이 달려, 내가. 빙, 얼음 가는 거 있지? 아니, 그 소리가 안 나요.
이거 과연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거.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오케이, 세윤이 형.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야, 이들아, 빨리 와. 어? 우리 팀장만 바뀌었어. 우리 오비야. 우리 팀장만 바뀌었어. 우리 오비야. 팀장만 바뀌었어. 야, 이제 연령도 찾아갔다, 이제. 아, 저 좋습니다. 내기리들의 시대는 갔다. 꼰대들아, 저리 가라. 꼰대들아, 저리 가라. 자,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 인간 새총 게임입니다. 인간 새총? 4대4 팀전이고요. 네. 각 팀 두 명씩 1조 2조로 나눠서 게임할 거고요. 두 분의 탑승한 인원은 세 총으로 쏴서 깃발 가까이 보내는 게임입니다. 기록 경기로 최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가 속한 팀이 승리해서 실내 추첨이 나가됩니다. 좋습니다. 성공 후공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팀장 두 분이서 선후공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해주세요. 후공이 나. 후공 무조건 후공이 나. 후공이 낫지. 이거 후공이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컬링 컬링. 후공. 자, 가위바위보. 아씨. 오케이. 오케이. 아씨.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후요. 후요 후공. 알겠습니다. 네. 준하팀 성공입니다. 어차피 못자. 자, 그러면은 준하팀 먼저 준비해 주세요. 몰라. 자, 몰라 가게. 그리고 줄을 좀 팽팽해져. 이렇게 잡아 어깨로 껴줘. 알았어. 야, 이렇게 약골들만 모아갖고 이거 힘쟁이를 한번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요 앞에 두 개 잡고. 보니까 약간 여기 최고가 셔터 트는 느낌이고 우리는 약간 아이스하키 느낌. 아, 그지 그지. 약간 아이스하키. 차준환 팀의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뒤딱하는데. 나이로. 민우야 이제 풀어. 너. 풀렸다. 나 풀렸어. 잠깐만. 자, 내가 그렇게 됐지? 오케이. 여기는 가벼운 대신에 당기는 걸 잘 못해. 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 간다. 자. 자, 저희 갑니다. 야, 요만큼밖에 안 당겼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당겨. 야, 이거 짧은데. 자,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스펀지! 약하지. 스펀지! 약하지. 오, 뭐야. 최악이다, 최악. 왜 야, 뭐야, 왜 이거밖에 안 가? 생각보다 너무 안 가는데? 아니, 전략이 뭔데,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전략이야? 아, 저 죄송한데, 전략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안 가는데? 실험지입니다. 아니야, 실험지, 실험지. 아니, 네, 약간 버리는 카드. 네, 네, 실험지, 실험지. 제대로 실험하셨네. 좋아, 좋아. 우리는 좀 더 가야지. 좋아야지. 남자 맞게? 어? 이게 너무 뭔데, 이거? 남자 맞게, 그냥. 땡겨! 왔어. 그치? 아. 하나, 땡기, 땡기, 땡겨. 하나, 둘, 셋, 땡겨. 아, 희한. 애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끄자! 좋아, 됐어, 됐어. 끄자! 좋아, 됐어, 됐어.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끄자! 좋아, 됐어, 됐어.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됐다! 우와! 좋았어, 나이스! 단다 이거. 일단 파란. 나를 밀어서 이쪽으로 해줘. 아니야, 서현아, 너를 됐다. 우리가 엄청 세게 해서 종민형을 밀어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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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종민아, 오면은 발로 까버려. 나 오면 발로 차. 야, 서현아, 일단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너도 같이 밀어. 오케이. 어휴, 어휴, 왜냐면 힘이 안 돼. 안쓰럽다. 아,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네, 이거. 아, 앉아서 앉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아, 그래, 앉아서 하자, 우리는. 그래. 내가 애초에 이거 꽉 앉을게, 내가. 작전 바꿨어. 일단 종민이 형은. 어이구, 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뒤로 당겨서 놓지 않냐?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자, 둘. 잠깐, 잠깐, 너 손. 하나, 됐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됐다. 오케이, 나. 됐다. 됐다. 아, 마지막에 꼈어, 저기.
마지막에 꼈어, 저기. 안녕. 나보다 못왔어. 아, 마지막에 꼈어. 아. 짜증나니까 그냥 막아버리자. 나보다 못왔어. 아, 마지막에 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번에 하면 돼. 날 밀어줘! 오케이! 우리는 살짝 옆으로 하자. 옆으로 써줘. 어. 나 꼭 굳이 저거 없어도 되니까. 막아버려, 막아버려! 뒤에, 뒤에 잡아주세요. 저, 끈 잡아봐. 뒤에, 형, 뒤에 끈 잡아. 잡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놔. 잡아, 잡아, 끈 잡아, 끈 잡아. 어, 끈. 저기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가자! 마요! 와! 오케이! 가자! 마요! 와! 오케이! 이렇게 봐? 우와! 마요! 우와! 오케이! 우와!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돼. 이 게임이 안 되는데? 자, 기록가 네. 어디십니까? 기록가. 기록 좀 재주세요. 기록 좀 재주세요. 95cm. 95cm. 게임이 안 되네요. 아, 친구들 전혀 뭐 게임이 안 되네. 그럼 연정훈 씨만 남아 계시고 차준환 팀이 여기 이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도전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우리가 종민이 형 밀면 돼. 그냥 붙이면 돼. 그다음에 내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저 형 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훈 형 방향으로. 정훈 형 방향으로 최대. 컴온! 에이, 후야카. 컴온! 잠깐만. 형, 스톱에 얼만큼 더 가? 우리 아까 어떻게 했니? 안 꼈지? 내가 밀게. 지금 딱 좋아, 지금.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셋, 잠깐만. 둘, 살짝만. 하나, 둘, 오케이. 방금 맞지? 아, 오케이. 자,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어,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어, 야,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아이, 그럼 움직이면 안 되지! 에이! 이거는 몸의 반동으로 갔다, 저희는 조금, 예. 아이, 근데 가는 길에 컬링처럼 민 거잖아! 아이, 그게 저절로 돌면 돌았어야지! 네가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이걸 하면 나도 이렇게 가지! 야, 심판한테 물어봐. 심판님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연정우 씨가 더 가깝습니다. 아, 좋아,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아, 좋아,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야, 우리가 더 가깝대. 그래도 우리가 가깝대. 그럼 됐어, 그럼 어. 됐어. 우리 이걸로 하자. 자, 태원 형 타라. 가서 쟤를 옆으로 치워버려. 어? 발로 차도 돼? 발로 차도 돼! 근데 제가 발로 막는 거 같은데? 괜찮아, 네가 이겨. 네가 이겨. 내가 이러고 있을게! 하나, 어. 둘, 셋, 당겨! 됐어. 가자! 넘어간다, 이건 넘어간다. 좋다! 가자! 와, 무서워! 와, 무서워! 바로 차버려, 바로 차버려! 바로 차버려, 바로 차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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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케!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한 병! 어, 우리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우리 밀어졌다! 오케이! 한 병! 뒤집혔어? 어. 뒤집혔어. 아, 여기가 가까워. 뒤집혔어, 이거. 고마워요, 형. 어? 아주 고마워. 어. 좋아, 좋아! 얘들아, 가자! 야, 한 병 대박이다. 태환 형, 고마워요. 태환 형, 고마워. 자, 가자, 와이비, 렛츠고! 저기, 빨간색 넘어서? 보라색 태환이 형 앞에 저기 세우면 돼. 아, 많이 갈 필요 없어. 파란색까지만 와서 막아. 오케이. 얘들아,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땡겨. 더 살아! 하나, 둘, 두께를. 셋! 아, 오! 셋! 아, 셋! 아, 오! 아, 셋! 야, 어떻게 된 거야? 됐어. 오케이! 어떻게 된 거야, 저 아니야, 나쁘지 않아! 전략 나쁘지 않아! 아니, 기본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 선을 못 넘으면 그건 낙이란 말이야. 여기 준환이 여기 있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야 나? 돼요? 이건 낙이죠. 어, 이건 낙이야. 나와야 돼. 낙해. 어차피 목가 저기. 어차피 이 다음 문세윤이야! 어,
어차피 무거워서 못 와. 마지막 한 방이야,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이야. 가와야 돼. 제일 좋은 건 자, 딩딩이를 차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맞아. 딩딩이를 아예 차. 그냥. 오케이, 오케이. 딩딩이를 밀어버리면은 딱 우리는 그냥 센터 그래, 들어가. 네 한 방이 끝이야. 우리는 최대한 세게 밀는데. 최대한 당겨야 돼. 내가 무거우니까 미안하지만 더 가야 돼. 근데 얘가 무게가 너무 많아. 더 당겨야 돼. 아이씨. 힘들게 저 힘을 내줘요. 저거 사진 좀 엄마가 한다 진짜. 그냥 여기다 걸쳐도 돼. 상관없어. 한다. 됐어. 여기 됐어. 하나. 자, 참아, 참아, 참아.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가자! 됐다. 우와! 우와! 가자! 됐다. 둘러 가자! 가자! 우와! 가자! 됐다. 둘러 가자! 가자! 이겼지! 이겼지! 이겼죠! 이겼죠! 이긴 거지! 이겼잖아! 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깔끔하게 이겼다. 깔끔하게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뭐라 뭐라 하더니. 근데 진짜 무섭다. 팔짱 치러 보는 느낌이야. 내가 제일 잘해. 안 멈춰, 씨. 인간 세총 게임 결과 딘딘 씨가 한 뼘 최단 기록으로 박태환 씨의 도마에 1등을 하셔서 차준환 팀 모두 신의 시청입니다. 한 뼘! 한 뼘! 내가 말했지. 절대 올리진 않아.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됐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오신 만큼 신의 취침자 두 명을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세팅해주세요. 뭘요? 두 명 여기서 부재준대. 아, 진짜?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다. 아, 이제부터 진짜야. 이제부터 붙어진다. 추가로 신의 취침자를 뽑을 게임은 튜브 뺏기인데요. 의자 뺏기 게임 잘 아시죠? 네. 튜브 사이에 돌면서 춤을 추다가 호각 소리가 울릴 때 튜브에 앉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각자 자리 잡으셨으면은 음악 플레이 할게요. 초통이와 엄마 엄마 아저씨들 이상해요. 아저씨들 이상해. 야, 곱시다 좀, 그래도. 측정 확정이고요. 튜브 한 개 줄여주세요. 일단 코골이 한 명 아웃시켰어. 오케이, 다행이다, 됐다. 저 아저씨 좀 보내주세요. 자, 저 아저씨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코골이 형 아웃, 코골이 형 아웃. 자, 와, 마지막 근데... 한 명 솎아내는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승리하신 두 분은 신의 취침입니다. 화이팅! 자, 결승전 가겠습니다. 누구 노래냐? 에스파. 에스파. 아, 노래 나온 거. 수현 씨. 정민형 나왔다. 오! 오, 정민형! 오! 전담바꿔 붙였어, 돌아내, 돌아내! 정민형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정민형! 이게 근데 원래 돌아내? 돌아내, 돌아내! 10, 9, 8!
7! 웰컴! 에이, 들어오세요, 앉아 들어오세요. 네, 오늘의 야외 취침자는 문세윤 씨, 김종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8시인데 2시간 안에 쉬운 게 아니야. 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상미션 고지해드릴게요. 네. 내일 기상미션은 일어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아, 앉아야겠네. 일찍 일어나실수록 유리합니다. 아, 슬쩍 힘들어졌네. 이상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베이스캠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